얼굴과 눈동자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이 더 진행될 경우엔 배 복수가 잡고 다리가 붓고 부종이 생기며 정맥류 출혈이 생겨 피를 토하거나 피가 변에 섞여 짜장면 색깔의 진한 대변을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엔 간경변을 의심하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럼 간경변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이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만성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알이 이제 B형 간염과 관련이 있고 한 10 내지 15%가 이제 C형 간염과 관련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간에 부담이 되는 해가 되는 그런 약제라든지 또는 자가 면역성 간염으로 해서 자기 몸이 이제 자기 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간경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마치 기름을 붓는 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간은 약 1.5kg이나 나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로 몸에 필요한 혈액의 10%를 저장하고 각종 단백질과 영양소를 만들어 보관하며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하고 독성물질의 90% 이상을 간에서 해독하는데 주인공처럼 간이 약해진 상황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따르게 되고 오히려 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경변에 걸린 사람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서류를 거꾸로 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간경변이 오면은 이제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 합병증 중에 하나로서 간성뇌증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간에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유독한 물질을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해독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뇌로 가서 사람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해서 처음에는 경한 정도에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심해지면 점차 의식이 나빠지고 완전히 혼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우스로부터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 낮에 쪼아먹힌 간은 밤사이 다시 재생해 다음날 다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고대 사람들의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간은 소생력이 강한 장기라. 하지만 간경변으로 한번 간의 기능이 손상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기가 무척 힘들다고 하는데 간경변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은 간경변으로 진행되기 전에 문제를 아는 게 좋죠. 그거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간경변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는데 이미 간경변이 왔어도 저희가 잘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또 혼수가 오더라도 잘 치료를 하고 혼수를 유발하는 약을 막아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해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간을 바꿔주는 이제 간이식을 해야 되겠죠. 몸에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챙겨 먹는 당신. 잘못된 식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해서 박준규 씨, 장동혁 씨, 이유진 씨가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아, 네. 간의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자신의 모습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손거울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축하합니다. 아, 네. 자, 눈의 색깔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예, 혹시 뭐 피부나 이렇게 예, 혈관이 도드라진 데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 김보민 아나운서가 사실은 댁에서 좀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어는 신랑이랑 일본에 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먹고 삼계탕도 두 번 먹는데 먹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몸에서 원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녁에는 절대 10시 이후에는 안 먹었어요. 그거는 꼭 참고 어느 날은 너무 참아서 아침까지 배가 정말 고파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참았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선수를 많이 먹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소식을 하면서 자주 먹어요. 배고픈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김남희 선수가 그 유럽 무대 이제 뛰는데 네. 유독 좀 이렇게 챙겨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추우니까 굉장히 네. 걱정이 많이 돼서 좀 이렇게 보양식을 챙겨 먹는 편이지만 제가 해준 밥을 예. 가장 밥을요? 예, 잘 부탁드려요. 제 생각에는 뭐
외식이 잦으시겠네요. 아, 진짜 잘 부탁드려요. 예. 자,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좀 심각한 질환이 오네요. 간 경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강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5분간 전해드리는 비타오븐의 전현무 앵커입니다. 진지해. 뉴스 못해본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알짜배기 건강뉴스 비타오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매일 마시는 이 물. 이 물이 지겹다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방송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색다른 건강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첫 번째 건강물은 결명자물입니다.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라는 뜻의 결명자는 그 이름처럼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명자의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결명자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이 간을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열흘간 끓여 마셔도 결명자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기특한 씨앗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시력이 그리 좋지 않은 제가 결명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즉석 시력 검사를 통해 실험해보겠습니다. 저 좋은 걸 갖다 놓고 정말. 2, 6, 8, 비둘기. 2, 6, 8, 비둘기. 2, 6, 8, 비둘기. 2. 잘한다. 다음은 녹차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런 효자식품 녹차물을 수시로 마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녹차물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는 버리지 말고 세안을 할 때 이용하면 동안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로 발을 씻으면 지독한 발냄새도 사라진다고 하니 윤정수 씨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긴장부터 피부, 발 건강까지 책임지는 녹차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건강물은 대추물입니다. 대추물은 천연 신경 안정제로 불릴 만큼 진정 효과가 뛰어난데요. 은은한 단맛을 내는 대추물은 긴장을 풀어주고 흥분을 가라앉혀 불안증이나 불면증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추씨의 효과가 좋으니 대추물을 만들 때는 대추씨를 빼지 말고 통째로 끓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대추물 한 잔이면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이거. 겨울철 거칠어진 피부로 고민이신 여성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솔잎물입니다. 솔잎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피부를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다 향기까지 좋아 양귀비가 껌처럼 씹어먹으며 즐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향긋한 솔잎물을 만들고 난 후에는 솔잎을 버리지 말고